하지만 지역은 만만치 않습니다. 저거 어렵습니다. 예, 어쨌든 간에 하시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이제 우선은 정을 쭉 한번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전을 첫 대니까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대, 현룡제전 이겼네. 구이 현룡제전 이겼네. 그 정견을 해석을 하면 나타난 용이 제전, 밭에 현룡, 제전. 이때 견자는 견이라고 읽지 않고 현이라고 읽습니다. 나타날 현이지요. 드러 현, 나타난. 그 현룡, 나타난 용이 밭에 있다. 요게 상입니다. 나타난 용이 밭에 있는 상. 요것이 구이의 상이고, 이견대, 이게 점사입니다. 점입니다. 점. 충고지요. 현룡제전이라는 것이 상징을 통해서 보여줬다면, 이견대인이라는 것이 요것이 가장 중요하다. 요 상황에서는. 요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때 이견대인이라는 것은, 대인이라는 말은, 몸뚱이가 큰 사람도 대인이고, 옛날에는 주로 대인이라는 말은 관직에 있는 사람.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은 이들을 대인이라고 했습니다. 꼭 그렇게 이해하시면 쉽겠습니다. 이견 대인. 대인을 만나보니 이롭다. 이거 제가 핸드폰이 울려서 잠깐 나왔습니다. 대인을 만나는 것이 이롭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대인은 그러니까 지위가 있는 사람, 사회적으로. 나중에 그 뭐 남의 부모를 대인이라고도 부르겠는데 이런 때는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높으니 그런 일을 만나는 것이 이롭다.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을 대인이라고 한 경우는 사실은 별로 없었습니다. 요즘은 대인배, 소인배 그러기도 하는데 고대에는 그 대인배, 소인배라는 말이 별로 안 쓰였죠. 그래서 대인이라는 것은 주로 지위가 있느니 높으니 이런 일을 많이 얘기했다. 논어에서도 논어배 그 논어에서 대인이라는 말을 쓸 때도 그런 관직의 의미, 사회적인 신분의 의미가 많았습니다. 현룡제전이라는 말은 이제 정사를 한번 해석해보죠. 나타난 용이 밭에 있다. 이때 잠룡하고는 조금 달라요. 이 용은 구이니까 어떤 자리예요? 중이 두 군데가 있다고 그랬죠. 아래의 중과 위의 중이 있고 구이의 자리는 어느 정도 신분에 오른 사람이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래의 중이면은 전체적으로는 사회적으로 말하자면 그 대중층의 지도자든가 많은 정교에서는 그 오가 왕의 자리면 어떤 때는 이의 자리는 야전군 사령관 군대를 끌고 밖에 나가 있는 사람 아니면 구가 아버지의 자리는 이는 어머니의 자리 뭐 이렇게 따지기도 합니다. 신하의 장 뭐 이렇게도 보니까 이는 만나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숨어있는 용은 아니에요. 이건 나타난 용이에요. 그런데 제전이라는 말은 뭐냐? 왜 밭이라고 표현했느냐? 아래 첫 번째, 두 번째가 땅이라고 했죠. 첫 번째는 땅 속이에요. 이는 어때요? 땅 표면이잖아요. 땅 표면. 땅 표면이에요. 그러니까 제전이 돼요. 나타난 용인데 밭에 있다라는 상을 가져요. 부인의 자리는 전체적으로 봐서 아래의 중심이에요. 아래 말하자면 대중의 지도자라든가 그럴 때는 이때 가장 요구되는 사항을 뭐로 여기 점사는 얘기하냐? 대인 만나는 게 이롭다라고 한 것은 저 오의 대인, 상, 응. 응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의 응은 뭐예요? 오예요. 오가 응이니까 신하 같으면은 아래의 지도자는 임금과 뜻을 합치는 게 좋다. 어떤 회사가 제대로 굴러가려면은 사장의 뜻과 사원그룹의 리더가 어떤 같은 방향성을 가질 때 회사가 잘 된다고 할 수 있죠. 그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저 혼자 외톨이로 나서는 몰라 회사에 분란을 일으키거나 잘 못하면 회사 큰 해를 끼쳐요. 그 사장의 뜻이 이 회사의 전체 지향이 어딘가를 알고 그것을 파악해서 나가는 것이 중요할 수가 있죠. 이런 느낌을 주는 거예요. 대인을 만나는 것이 어렵다고 할 때 이 대인은 첫 번째는 오의 대인이에요. 오의 대인. 주자는 여기서 경계를 했어요. 점을 쳤는데 현룡제전 이견대인 점괘를 얻었어. 그러니까 아 사회 최고 지도자를 만나는 게 이롭겠구나 달려가면 안 된대요. 자기가 구의 정도의 위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점을 쳐서 이 점괘를 얻으면 말하자면 사회의 어떤 그 최고 지도자를 만나는 것이 좋대요. 그런데 전혀 아닌 사람이 점괘를 쳐서 이견대인을 만나면
부의 대인을 만나야 되는데, 그럴 때는 점치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 대인을 뭐로 보느냐, 그게 달라진대요. 점치는 사람이 진짜 구의 정도의 위상을 가졌어. 제야의 지도자 영수라든가 그런 정도의 위상을 가졌으면 뭐냐면 대통령을 만나는 게 좋아. 그런 때는. 그런데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고 이 점괘로 넣었을 때는 제야의 영수 만나는 점괘래요. 그렇게 점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대인도 달라진다. 주자는 그렇게 점을 풀었죠. 주자는 그러니까 점으로 많이 풀었어요. 주역을 실제로 그런 상황이라면 이렇게 판단해야 옳다라는 그런 답을 내고 있죠. 이견 대인 나타난 용이 밭에 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쭉 한번 이제 경을 쭉 한번 풀고 얘기하겠습니다. 구삼으로 가겠어요. 삼. 요건 전혀 용이 안 나와요. 군자 종일 건건 섭척약 려 무구 의미를 씁니다. 군자는 종일토록 날이 닿을 때, 해가 질 때까지 건건이라는 것은 부지런히 힘쓰는 모습을 건건이라고 표현합니다. 종일토록 부지런히 힘쓰고 석척약, 저녁 때는 척은 두려울 척자입니다. 척약은 두려운 듯이 한다. 말하자면 약자는 큰 의미가 없어요. 두려운 듯한 모습을 보인다. 척약, 저녁 때는 두려워한다. 그런데 여기까지가 이제 상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상은 아닌데 조금 약간 상을 상 아닌 상이에요. 그 다음에 점사는 어떻게 돼요? 구체적인 점은 려무구예요. 이게 길하다는 말이 없어요. 여기는 위태롭다. 여는 위태롭다. 전반적으로 려자가 나오면 상황이 안 좋은 거예요. 아주 좋은 점사가 아니에요. 위태롭다. 그렇지만 무구, 허물은 없다. 허물은 없다. 허물 없다는 것도 무슨 말이냐? 점을 쳤는데 이로울 수도 있고 길할 수도 있고 불길할 수도 있고 흉할 수도 있어요. 무구는 뭐냐? 거기에 해당 안 돼요. 흉할 수도 있는데 내 잘못은 아니다. 내가 잘못을 해서 어떤 나쁜 결과를 얻은 게 아니에요. 이건 무구를 얻는 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세상사를 이제 겪어나가시다가 어떤 경우에는 내가 용을 써도 아주 길한 결과를 얻기 힘든 상황이 반드시 있어요. 언제나 우리가 꼭 기를 수가 있나요? 아주 근본 상황 자체가 안 좋아서 그때는 우리가 가장 최선으로 얻을 수 있는 결과가 무구. 거기서 내가 나쁜 짓을 한다든가 내가 잘못을 범해서 그런 나쁜 결과를 초래하지는 말아야 되는 거죠. 적어도.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무구도 얻기 힘든 게 대개는 사람들이 나쁜 상황에 처하면 판단을 흐려버려요. 그래서 섣불리 날뛰다가 구, 자기 허물을 얻어요. 그러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건 자기 덕성의 흠이 가고 인격의 흠이 가고 결국은 전체적인 커리어, 그 이력의 흠이 생겨요. 그런 상황에서는 적어도 무구를 얻으려고 해요. 내가 급한 상황이다, 험한 상황이다 그래가지고 막 그냥 앞뒤 안 가리고 날뛴단 말이죠. 그러게 되면 꼭 자기 허물이 생겨요. 그러니까 논어에 나오죠. 그 공자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자로가 물어요. 군자가 이렇게 궁해지는 경우가 있습니까? 약간 자로가 약간 좀 그렇거든요. 공자한테 막 덤벼들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러니까 공자가 뭐라죠? 뭐라고 하죠? 군자도 본디 궁할 수가 있다. 아니면 군자는 궁한 경우를 고소한, 자기, 그때도 자기 그 올바른 길을 고소하는데, 소인 궁 사람의, 사, 궁사람의. 소인은 궁해지면 남, 남자가 뭐냐? 참월하게 군다. 남 넘친다. 분수에 넘는 짓을 하거나 잘못 범해서 넘친다는 건 뭐냐? 벗어난다. 도리를 벗어나버리는 거. 그러니까 군자가 가장 중요한 것은 군자는 아무리 궁해져도 자기 도리를 지키는 게 군자인데, 소인의 특징이 뭐냐? 궁해지면 못하는 짓이 없다는 거예요. 무소불이에요. 무소불이라고 그러네. 못하는 짓이 없게 되는 게 소인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러니까 무구를 얻는다는 것도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언제나 좋은 상황에 처하는 게 아니에요. 용을 써도 그 험한 상황을 벗어나기에 힘든 경우도 있어요. 그렇더라도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거 무구. 내 허물은 없다. 이건 지켜내야 된다. 요게 그러니까 려는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한 위태롭다 그랬어요.
꼭 나쁘지는 않지만 적어도 편안한 상황은 아니라는 겁니다. 위태롭다. 그러나 허물은 없다. 왜 이런 점수가 나오느냐? 주역에서 보면은 3사의 자리는 경계의 말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3은 어때요? 세 번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갔을 때 이렇게 나뉘고 오면은 윗개와 아랫개는 아니죠. 여기서 3과 4는 변두리예요. 3의 자리는 위로 넘어가기 직전, 4는 넘어가서 바로 정착하기 전, 요런 자리가 원래가 어려워요. 변두리인데다가 아래에서 약간 위에 중을 못 차지하고 있는데다가 변두리 넘어가기 직전, 그 자리에서 조심 안 하면 꼭 잘못되기 쉽다는 거죠. 딱 넘어가서도 딱 안정하기 직전, 그런 때는 조심해야 돼요. 3, 4의 자리는 경계가 많아요. 대개 그 뭐 비율을 여러 가지로 하더군요. 그 회사에서 임원 되기 전에가 조심해야 돼요. 거기서 잘리면 그냥 나가야 이제 나 일본말 써서 저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때 아주 은인자중하고 조심조심해서 그래야만 윗신분으로 넘어가기가 수월하죠. 넘어가서 바로 최측근이 돼도 굉장히 조심을 해야 돼요. 왕이 오거든요. 상의 자리가 이제 왕의 측근이나 그런 데 가까워요. 대신 거기서도 몸조심 안 하면 잘 나가다 거기서 잘려요. 그런 자리가 3, 4의 자리란 말이죠. 그래서 3, 4의 자리는 경계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3의 자리 여기는 그렇게 길을 얻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리에서는 군자는 종일토록 부지런히 힘쓰고 힘썼다고 해서 자만하지 않아. 저녁 때 돼서도 내가 올바로 하루를 보내는가 두려운 듯이 반성해. 그래도 길하진 않아요. 위태롭다 그래요. 참 이거 힘든 자리. 위태롭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허물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니 사람의 자리인데 거기서 사람에서도 낮은 지위예요. 거기서 함부로 뛰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쭉쭉 계산을 줘. 구상 혹약재연 무고. 혹 뛰어오르기도 하지만 다시 연못에 머무른다. 혹 뛰기도 하고 또 연못에 있다. 무고 이것도 무탈하다. 허물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혹약재연이라는 건 뭐냐? 자, 일단 상위 계층에 도달했어요. 상위 계층에 윗신분에 도달했어요. 함부로 날뛰면은 안 돼요. 그때도 조심, 은인자중해야 돼요. 야, 내가 왔구나. 나도 이제 됐다. 그래가지고 꼭 천둥 벌거숭이처럼 날뛰면은 바로 도퇴돼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 자리가 어떠냐면 왕의 바로 밑에 있는 어떤 대신격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뭐 청와대 비서관도 이런 데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리가 함부로 날뛰면 꼭 잘려요. 대개 책임 독박 쓰고. 그래서 이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도리는 굉장히 은인자중하면서 공이 있으면 윗사람에게 돌리고 허물은 자기가 쓰려는 그런 겸허한 자세를 가져야 돼요. 그러고 때를 보아서 진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때일수록 굉장히 조심스럽게 움직여야 된대요. 혹약자연이라는 것은 함부로 날뛰지 않고 자기 뿌리인 연못에 머물기도 하고 또 때를 봐서 앞으로 나가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물 머물기도 하고 그렇게 때에 맞춰서 해야 허물이 없다. 요런 점차가 나오죠. 요런 점차. 굉장히 어려운 자리다. 여기 3, 4는 대체적으로 어려운 인위고 대신의 자리고 그 어떤 왕의 측근에 가까운 자리이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서신을 조심하지 않으면 일찍 오히려 피해를 입을 수가 있다. 그런 자리일수록 은인자중해야 돼. 그리고 때를 본다는 것이 때는 굉장히 혹약자연은 이게 상이거든요. 혹약자연이라는 건 뛰기도 하지만 다시 못에 머무르기도 한다는 것은 길을 잘 봐라. 때를 잘 봐야 된다. 이때 굉장히 중시, 이 상에서 제시하는 건 뭐냐? 때를 잘 읽어야 된다. 이게 때를 잘 읽지 않으면 이건 허물이 있다는 거예요. 왜 무구가 나와요? 이것도 길이 아니에요. 3하고 4가 전부 길하다가 아니라는 걸 주의를 두세요. 길하다가 아니라 허물없다는 겁니다. 허물없다. 이건 길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보면 돼요. 무구라는 것은 추구해야 될 게 뭐냐? 내 허물, 내 잘못은 없어야 된다. 이렇게 처신해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거죠. 구호로 갑니다. 구호는 비룡재천 이견대인이에요. 이 점사가 좋죠. 비룡재천. 나르는 용이다. 나르는 용이 하늘에 있다. 나르는 용이 하늘에 있으면 이건
본디 용의 자리가 하늘에서 조화를 부리는 자리죠. 가장 기분 좋은 자리예요. 구호, 양으로서 중이고 딱 그 천위에 올라, 이거 천위라 부릅니다. 하늘의 자리, 정말 임금의 자리, 회사 같으면 사장의 자리, 어? 이런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비룡제천이면 운해무시라고 해서 말하자면 그 용의 역할이 뭐예요? 하계 비를 내려주고 뭐 이런 혜택을 베푸는 자리거든요. 비룡제천이란. 이때는 자기 권력과 자리가 딱 맞아. 그럴 때는 비룡제천이라는 딱 상을 통해서 알듯이 자기 역할을 할 여건이 딱 조성된 그때다. 그리고 그런 상을 통해서 구체적인 지시사항, 가장 중요한 지시사항을 모르는 내리고 있는 걸 보세요. 이견대인, 대인을 만나는 계획이다. 이렇게 나와요. 이때도 대인이 나와요. 이거 참 중요해요. 그래서 윗자리 가장 힘을 쓰는, 사회적으로 가장 중요한 자리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대인 만나는 거다. 큰 인물을 만나고 덕 있는 인물을 만나고. 이때의 대인은 뭐라고 많이 보느냐? 제아의 대인이에요. 구이의 대인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참 일반화되어 있어요. 인사가 만사라는 표현 누가 쓰셨죠? 인사가. 네? 이명삼 대통령이 쓰나봐요. 인사가 만사다. 그러니까 이게 주변 사람을 정말 잘 쓰는 것이야말로 사회적인 어떤 핵심에, 조직의 핵심에 있는 사람의 가장 근본적인 덕목이다. 이견대인이에요, 이게. 훌륭한 사람. 등용하고, 만나고, 뜻을 통하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주역은 충고를 내리고 있어요. 이게 안 되면 만사가 틀어진다는 거예요. 만사가 틀어진다. 그러니까 이견대인이라는 것은 어떤 최고, 어떤 영수의 근본적인 덕목이고, 이걸 못하면은 영수가 근본적인 덕을 잃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주 이거 주역을 해서 그런지 그런 꼴을 보면 못 참겠어요. 왜냐, 자기 책임 아니래. 아랫사람이 잘못해서 그런데. 야,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내가 그때 그랬어요. 다 잘못은 아랫사람을 돌리면 나도 대통령 할 수 있다. 왜 못해요? 잘못은 밑에 사람이 한 건데. 이건요, 윗사람이 가장 중요한 덕이 뭔지 아세요? 사람 잘 쓰는 겁니다. 이견대인이 근본이고, 그 중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을 쓰고, 그 훌륭한 사람을 통해서 다시 더 다른 훌륭한 사람들이 줄줄이 들어오게 만드는 것이 윗사람이 가장 중요한 행동 원리다. 덕의 근본이다라고 주역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흔히들 핑계를 대요. 누가? 밑에 사람이 잘못해서 그렇대. 그거야말로 근본적인 욕입니다. 그 사람은 옆에 사람을 잘못 둬서 그렇게 잘못됐어. 그건 변명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야말로 그 자리에 앉을 만한 근본적인 능력이 없다고 욕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윗사람이 가장 큰 덕은 책임지는 덕입니다. 아랫사람이 잘못했으면 내가 그를 등용했고 내가 썼기 때문에 내 책임입니다. 라고 해요. 윗사람이 그런 의식을 가지면 아랫사람도 그런 의식을 가집니다. 그래서 자기 책임 의식을 가집니다. 윗사람이 내 책임 아니야. 아랫사람 똑같습니다. 다 밑에서 제일 밑에가 다 책임집니다. 이거 무슨 조직이 되겠습니까? 저는 지금 사회가 그 꼴이 돼가는 것 같아요. 사과가 없고 책임이 없어. 나중에 이게 무슨 꼴을 당할까 저는 걱정이 되죠. 오래됐어요. 그렇게 된 지가. 저는 아주 그때 아주 화가 났던 게, 어떤 안기 부장은 무슨 사태가 났는데 부하 직원이 아니라 한 거라 자기는 모르겠대. 이런 말이 세상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윗사람은 윗사람의 목이라는 건 책임지려고 있는 목입니다. 왜 자리를 주는데? 다 일 있을 때마다 도망가려는 목인 줄 아세요? 윗사람이 그런 의식을 가지면 자연히 아랫사람도 그런 의식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게 무겁게 내려가요. 그래서 책임지는 조직이 돼요. 윗사람이 아랫사람 책임이오라고 시작하면은 아무도 책임 안 지는 조직이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이견대인입니다. 이견대인. 여기서 구의의 이견대인은 그런 구의의 대인을 만나야 된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덕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덕 있고 정말 위치가 있는 사람을 딱, 그게 무슨 소리냐?
인물을 등용하는데 첫 번째 덕목이라 그러니까 논어에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현명한 인물을 우리 제가 등용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공자가 한 말입니다. 거의 소지. 내가 아는 사람을 등용하려구나. 우선. 그러면 진짜 내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을 등용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면 딴 사람이 인물 가만둘 것 같니? 자연히 줄줄이 딸려온다는 거예요. 이게 원리예요. 또 이런 얘기도 있죠. 어떤 사람이 그 인물 등용할 걸 걱정했더니 유명한 고사입니다. 이 고사를 들은 예가 있죠. 어떤 왕이 천리말을 구하고 싶어. 천리말, 진짜 좋은 말을 구하고 싶어요. 그 어떻게 구하려고 했냐고 했더니 천리말을 금방 못 구해. 근데 어떻게 했죠? 신하가 조언을 해서 천리마, 죽은 천리마 뼈다귀를 아주 고가에 구입을 합니다. 높은 가격. 그랬더니요, 천리마가 줄 이어서 왔대요. 줄줄이 왔대요. 그, 갑자기 사람 이름을 이제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이런 사람을 좋아한다. 덕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을 좋아한다. 소문이 쫙 나잖아요? 줄줄이 오게 돼 있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훌륭한 사람 대인을 만나는 이것이 시작되면은 쫙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대개 자기 편심기가 바쁘죠. 자기 편심기가 바쁘고 일 터지면 도망가기가 바쁘죠. 그러면 조직 전체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거 여기서도 주역에서도 이견대인은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심 있는 사람은 왕이면 신하 가운데 리더인 사람 아니면 제아의 현인 남편 같으면 아내의 어떤 내조 이것으로 오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다. 아니면 아버지 같으면 자식.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는 2와 5의 관계는 여러 가지 관계에서 거기와 뜻을 통하고 거기에 마음을 얻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 여기 답이 그렇습니다. 비룡재천 상을 보여줬죠.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리. 그 자리에서 할 거 첫 번째 대인을 만나는 것이다. 구체적인 지시가 이렇게 나옵니다. 참고 가장 위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항룡유해입니다. 항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의미 있는데 여러 가지 의미, 교만하다는 뜻도 있고 너무 나아갔다, 나아갈 줄만 알고 물러갈 줄 모른다, 교만하다 아니면 뭐 여기 한 대는 너무 높이 올라갔다 뭐 여러 가지 뜻입니다. 뻣뻣하다 뭐 이런 뜻도 있고 여러 가지가 얘기하는데 어쨌든 간에 상은 아까 얘기한 대로 좋은 자리가 아닙니다. 좋은 자리가 아닙니다. 그 중국인들의 어떤 그 노자라든지 그런 사상도 그렇고 이런 얘기가 있어요. 물극필반. 물극필반. 사물이 어떤 것이 극에 달하면 반드시 반대로 돌아갑니다. 물극필반. 이런 용어를 씁니다. 물이 극에 달하면 사물이 극에 도달하면 반드시 반대로 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우리가 아주 쉬운 얘기인데 우리말로는 속담이 있죠. 달도 차면 기운 달도 차면 기운 아닙니다. 반드시 높이 올라가면 떨어지면 가득 차면 쏟아지기만 비워지기 마련이고 영지커 영어 달도 우리말 노래로는 화무십일홍이요 달도 차면 기운 아니 그런 그 민요도 있지 않습니까? 달도 차면 주역도 그렇습니다. 주역의 사고방식은 순환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이 팔배의 쭉 발전 단계는 순환이지 쭉 나가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다시 밑으로 돌아옵니다. 순환관계. 순환관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저기는 달도 참은 기운환이에 해당합니다. 상, 가장 너무 올라가 버린 용이다.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항룡이니 유해, 점사는 유해입니다. 이렇게 행동하면 후회가 있다. 후회가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항룡. 항룡유해. 요거 참, 이 항룡유해를 이거 읽을 때마다 저는 이 항룡, 결국은 항룡이 되어서 역사에 오점을 남긴 수많은 영웅을 봅니다. 왜? 한 번만 더. 그러다가 잘못된 사람 얼마나 많아요? 한 번만 더. 아, 정말 여기서 멈췄으면 딱 좋았을 것을 한 번만 더. 그러다가 나락에 떨어진 분들 꽤 많을 거요. 어떤 정권 잡은 사람들이 한 번만 더. 수고하라고. 예? 한 번만 더.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그, 우리 그 이승만 대통령 같은 분은 참
조금 했으면 정말 완전히 끝까지도 아마 영화, 국민적인 영웅이었을 건데 제 어릴 적 기억이 저는 쓸데없는 걸 이상한 걸 기억하는 남자인데 초등학교 때 이승만 대통령 찬가 부른 기억이 납니다. 혹시 기억나신 분 있어요? 가사가 저 기억나요. 우리나라 대한나라 독립을 위해 여든 평생 한결같이 몸 바쳐오신 거룩하신 이 대통령 우리 대통령 그 이름 길이 길이 빛납니다. 이게 이승만 대통령 찬가입니다. 곡조 내가 기억한 노래 부르면 제가 흉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대한나라 뭐 이렇게 나가는 노래입니다. 자, 아마 그분이 조금만 멈췄으면 아마 북부로 추앙을 받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나중에 뭐 이기붕 씨가 잘못했다고 해서 막 변명이 나오고 그랬는데 그거야말로 가장 변명이 안 되는 얘기가 틀림없죠. 아, 박 대통령도 아마 그런 경 나중에 암살 사건이 일어나고 보니까 그런 느낌이 있어요. 프랑스 같으면 드골 같은 분도 아마 그럴 거고 아마 역사적으로 어느 선에 딱 그만뒀으면 정말로 정말 오랫동안 칭송이 되고 할 분들이 거기서 한 걸음 더 너무 나아가 버려서 결국은 후회를 남기고 하는 일이 굉장히 많죠. 이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상부라는 자리는 항룡인이 그렇게 나가면 후회가 있다. 후회가 있는 것은 그래도 좀 유해라고 한 것은 정사에서는 아주 대흉은 아닙니다. 대흉은 아니에요. 후회가 있다는 건 오히려 그래도 뉘우친다는 거는요. 대흉으로 안 갑니다. 후회도 안 할 때 큰 문제입니다. 후회스럽게 된다죠. 그래도 이건 대흉은 아니라는 거. 정사를 판단할 때 후회라는 것은 대흉은 아닙니다. 대흉은 아니에요. 후회를 하니까. 그래서 후회가 있으면은 개선도 있을 수 있다는 여유가 있다. 요 그런 점사라는 걸 말씀드리죠. 항룡유해. 이제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실수를 해서 제가 문헌을 정리하면서 하나 빠졌어요. 항룡유해가 아니라 마지막에 용구가 나옵니다. 용구라는 말. 용구. 용구. 원문을 제가 적어드릴게요. 견굴용수. 문자를 주역에서는 이걸로 안 쓰는데 그냥 이걸로 쓸게요. 이거 똑같습니다. 뭐 원문을 제가 어떻게 문헌 정리하다가 책 정리하다가 빠졌습니다. 견굴용수 여러 용, 군용입니다. 여러 용들이 머리가 없는 것을 본다. 무수, 머리가 없는 군용을 본다. 길하다. 견굴용무수. 주역책에 다 나옵니다. 견굴용무수 길. 요거는 참 점사가 용구라는 것과 용육이 용구. 용구라는 것과 또 권괴는 용육이라는 게 붙어있어요. 용육. 용구, 용육은 권괴하고 권괴. 첫 번째 괴하고 두 번째 괴만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고서도 해석이 많은데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는 어떤, 점으로는 어떻게 보느냐? 용구는 옛날 그 점법에는 건괘하고 권괘는 여섯 표가 다 변하는 점이 있었답니다. 여섯 표가 화딱화딱 다 변하는. 그럴 때는 용구로 점을 쳤다고 합니다. 다산 정약용은 그렇게 건괘하고 권괘만 여섯 표가 변하는 점법을 복원해 냈습니다. 다른 건 전부 한 표씩 변하고, 그래서 그때는 용구와 용육으로 점을 친다. 그랬고, 철학적으로는 나중에 정희천이라 그런 분들은 용구, 용육은 구는 양효니까 양효의 도리, 양효를 쓰는 근본 도리를 얘기한 것이고 용육은 음을 쓰는 근본 도리를 얘기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점사로서는 여섯 표가 다 변할 때의 점 이렇게 용구, 용육을 보는데 그때 점사가 재미있죠. 여러 마리 용을 보는데 그 머리가 없대요. 머리가 없다. 그것을 머리 됨이 없다고 많이 봅니다. 양의 도리 가운데 굉장히 양이 지켜야 될 도리가 뭐냐. 양이 자꾸 그게 달해서 머리가 되려고 나서면 안 된다. 양은 오히려 원래가 머리가 되는 게 양의 자리인데 자꾸 스스로가 머리 되려고 날뛰게 되면 오히려 흉하다. 머리 되지 되려고 하지 말아야 된다. 양을 쓰는 도리는 오히려 겸허하게 자기를 낮춰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용구는 여러 마리의 용들이 머리가 없다. 그러니까 우두머리가 없으면 길하다. 아니면은 아 요거 이경진은 제가 참조를 안 했어요. 고형은 제일 재미있는 해석을 했어요. 여러 용을 보는데 머리가 없다는 것은 여러 용이 여섯 마리 용이래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죠. 그것이 여러 마리 용들이 다 변하면은 구름 속으로 머리가 다 들어가고 꼬리만 남은 격이래요. 그러니까 머리가 안 보였으니까 거의 하늘로 다 올라간 상태. 이걸 표현한 것이다라고 한 것이 고형입니다. 그렇게 보면 아주 쉬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해석이라 용구는 지금 용구로 점을 치는 용례가 별로 없습니다. 지금 고대의 춘추시대의 전법에는 여섯 교를 다 변화시키는 전법이 있었던 것 같은데 다산이 복원시킨 전법 말고는 그렇게 특별한 경우가 지금은 안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학자들이 양을 쓰는 돌이다. 양이 머리 되려고 하면 흉하니까 오히려 머리가 없는 그 양의 상태. 머리됨이 없이 양으로서 자꾸 머리 되려고 날뛰지 않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양의 양을 쓰는 올바른 돌이다. 이런 식으로 많이 해석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단은 제가 여기까지가 경입니다. 지금 제가 한 것이 주역이라고 할 때 경이라고 하는 부분은 여기입니다. 지금 이게 경입니다. 나머지 쭉 붙어있는 것들은 전부 전입니다. 12 가운데 하나인 전들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여섯 도를 경을 통해서 풀어봤고 그 다음에 전에서는 이것을 어떤 의미로 후대에 나온 겁니다. 전은 이 경의 의미를 전은 어떻게 풀고 있는가. 시대적으로 차이가 나요. 주역도 시대적인 차이가 있으니까 우리가 발전하는지는 모르지만 시대적인 차이를 두고 전을 우리가 또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 주역이 참 한 시대에 만들어진 게 아니지요. 우리는 그 전이라는 건 춘추전국 시대까지 완성된 거라고 봐야 되니까 그 고대 경으로 있었던 주역 그것을 나중에 전이라고 된 철학적으로 함의를 푼다든가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변화되는다는 것을 전을 통해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경을 풀이하는데 가장 특이한 점사를 낸 이경지 해석은 제가 또 뺐습니다. 이경지 해석은 또 굉장히 보시면 알겠지만은 대단히 재미있습니다. 이경지는 그 추문절기에 나타난 잠겨있는 용성이다. 용성으로 봅니다. 이경지 해석은. 이게 28숙 같은 거 있죠. 28숙 같은 게 있는데 그 용성이라는 별이 있어요. 이경지는 독특하게도 이경지 재미있는 점은 제가 이경지에서도 뒤로 계속해서 뭐 특별한 경우 아니면 해석을 안 할 거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경지 점사는 제가 쭉 읽어보니까 주역의 점사가 점성술 아니면 꿈 해석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 어떤 점사는 꿈의 해몽 꿈 해석과 관계가 있는 점사가 있고 어떤 거는 천문학 천문 옛날에 점성학과 관계가 있는 점사가 많다. 이런 쪽으로 추석을 많이 냈고 첫 번 이 점사부터 용이 진짜 그 생물로서의 용이 아니라 전설적인 생물로서의 용이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별자리를 가리킨다. 별을 얘기한다. 이런 특이한 점사를 냈습니다. 이것도 재미있는 점사지만 그 이경지 점사를 활용하기가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참조하시라고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천건. 이것이 이제 건 원형리부터 제가 지금까지 한 것이 경문이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전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한번 좀 보도록 하죠. 전은 첫 번째 단아이라고 하는 것은 단이라고 하는 건 뭐냐? 건의 단이라고 하는 것은 원형리정이 단입니다. 원형리정이 단이에요. 단화를 한 것은 단전이에요. 단에 붙은 해석. 그걸 단화를 해서 단전이라고 합니다. 단화를 보죠. 대제라 건원이여 만물이 차시하라니 내 통천하고 운행 우시하여 풍불이 유형 대명 종시하면 유비 시성하라니 시승 융룡하여 이어천하라. 이 토까지 읽을게요. 건도 변화에 각정 성령하라니 보합 대화하여 내 리정하니라. 몇 페이지인가요? 바로 37페이지. 37쪽이요? 네.
단활, 건원형리정이 건의 단입니다. 단사라고 해요. 그걸 단사. 단사를 풀이한 것을 단전이라고 해서 단활하고 붙은 겁니다. 단전이라고 합니다. 요거 번역을 단에 이르기를 크도다 건의 원이요. 원형리정의 원자를 풀이하고 있는 겁니다. 크도다. 원자, 건, 원형리정을 후대에 들어와서는 굉장히 철학이 주역을 철학적으로 풉니다. 점서로 푸는 게 아니라 이 단전 같은 거는요. 주역을 완전히 철학성으로 풀이해요. 점사가 아니에요. 문헌전도 그렇고 원형리정을 나중에 건께 문헌전에 보면요. 원은 인의 예지를, 인의 예지에 맞춰요. 원은 사람이 추구해야 되는 덕 가운데 어짐에 해당한다. 원. 형은 리에 해당하고 리는 뭐 이래서 다 사덕에 맞추는 그런 철학적인 해석과 연결이 돼요. 대제라 건원이요. 그래서 건의 원자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봅니다. 크도다. 건의 원이라는 그 한 글자의 의미요. 만물이 자시한다. 만물이 이것에 바탕하여 시작한다. 이때는 점이 아니라 건을 갖다가 하늘의 원리로 보고 만물이 이것에 바탕하여 시작한다고 풀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점하고 관계없어요. 만물이 이것에 바탕하여 시작한다. 이것은 권의 단전은 나중에 제가 할 텐데 비교를 권도 원이 있거든요. 권께서는 대제 건원 그랬어요. 대제라 건원. 대제 건원. 아 이건 잘 나오는 건 여기다 놨군요. 대제 건원들하고 만물 사시. 요건 이제 다들 비교를 해서 다. 곤궤는 곤궤도 원이 나와요. 곤궤는 비교를 해서 지제 본원. 만물 자세. 크도다. 건의 으뜸됨이요. 만물이 자 이것을 바탕하여 시작한다. 그 다음에 곤궤에서는 지극하도다. 곤의 으뜸됨이요. 만물이 자생 이것에 바탕하여 생성됐다. 재밌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건은 자시 이것에 바탕하여 시작이기도 하고 권권 지극하도다 권의 으뜸되며 대와 지의 차이가 뭔지 모르겠다. 만물이 이것에 바탕하여 생긴다. 자 여기에서 이 단전은 건곤을 단순히 점치는 어떤 원리로 본 게 아니라 이 우주 이 만물이 생성되는 근본으로 지금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건의 으뜸됨 시작. 이것을 건의 원리, 양의 원리, 하늘의 원리, 이것이 만물이 그것에 바탕하여 시작한다는 것이다. 전혀 점하고 관계없는 철학적인 지금 해석을 시작해. 그래서 건은 만물이 생성하는데 아버지 역할을 맡기고 있고 곤은 어머니 역할을 맡겨요. 아버지, 어머니 역할. 그래서 벌써 철학적인 의미가 담겨요. 그러니까 보세요. 부모의 결합에 의해서 자식이 생겨나듯이 건곤이라는 두 원리에 의해서 만물이 생긴다고 보는데 건에 다는 시작이라는 의미를 뒀고 곤에 다는 생이라는 의미를 뒀어요. 출생, 생성. 그러면은 자 어떻게 보세요. 남녀간의 관계에서도 아버지의 역할이 뭔가 있죠. 어머니가 직접적으로 임신해서 출산을 하잖아요. 생이에요 그게. 아버지로부터 뭔가 건너가야 돼요. 그게 시작이에요. 그 건은 큰 시작을 이루고 어머니에 의해서 생성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를 건곤에 담아서 해석하고 있으니까 이건 단전만 하더라도 애초의 경의 입장하고는 굉장히 다른
철학적인 해석을 시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아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제가 또 여쭐게요. 이런 철학적인 해석에 관심이 많으세요? 여기 들어가면 상당히 골치가 아파요. 하여튼 그 일단은 그러나 제가 이제 다음에도 계속 조금씩 조금씩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넘어가요. 그래서 만물이 이것에 바탕하여 시작을 하느니 그렇함으로써 하늘의 하늘을 제어한다, 통할한다. 그 권위 원리가 하늘의 원리가 된다. 하늘을 지배하는 원리가 된다. 구름이 가고 비가 내려서 만물이 형상을 이룬다. 이게 건의 형이에요. 원형, 이정에. 원형, 이정이 이 속에 다 담겨 있어요. 구름이 가고 비가 내려서 만물이 형, 그러니까 만물이 크게 융성하는 게 건의 형통함이에요. 원형, 이정. 그 다음에 처음과 나중을 크게 밝혀 육효의 자리가 때를 맞추어 이루어지고 이에 여섯 용을 타고 천하를 다스린다. 건도가 변화함에 각 성명을 바로. 그러니까 이것이 건의 육효의 원리를 전체 일정, 이정, 마지막의 정이에요. 쫙 나, 리와 정. 다 어떤 그 원형 리정을 통합적으로 이 속에 다 설명한 거예요. 육효의 자리가 때에 맞춰 이루어지고 때로 여선용을, 여선용이라는 건 육효를 얘기합니다. 건의 육효. 초효부터 육기, 육효, 여선용이. 여선용을 타고 천하를 다스린다. 건의 도가 변화함에 각각 성명을 바로 타고나니 각종 성명. 이것도 굉장히 나중에 철학적인 이름인데 이게 이 경하고 얼마나 사이가 떴느냐를 보면 성명에서 나와요. 각종 성명이라고 그러죠. 성명이란 말이 나오는 것 자체가 상당히 후대입니다. 성명을 딱 우리가 들으면은 성명이 가장 뚜렷하게 제기된 책이 뭔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중용입니다. 중용. 천명지위성. 바로 천명지위성 고하 한 구절에 명과 성이 나오잖아요. 하늘이 명하여서 너 내 속에 내려진 그 명령이 본성이다. 명이라는 건 하늘로부터 온 게 명이고 내 속에 깃드는 것이 성입니다. 그렇죠. 유학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하늘의 명령이 이것에 따라서 살아야 된다라는 하늘의 명령이 내 속에 내재되어 있는 것, 그것을 본성이라고 합니다. 중용의 천머리에서 천명지위성. 인간이라는 존재는 우연한 존재가 아니야. 너희들은 하늘의 명, 이렇게 살아야 하는 원리가 너희 본성 속에 깃들어 있어. 그게 성명론입니다. 그 바로 권교에서 각종 성명이라는 말은 그런 중용의 사상하고 연결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후대에 만들어졌는가를 우리가 거꾸로 알 수가 있죠.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늘의 원리가 내재되어서 각각 사물사물마다 그 본성을 올바르게 이룩할 수가 있다. 이 원리가 벌써 여기에 단전에 나오니까 이건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엔 적어도 춘추시대 이후의 이야기라고 봐요. 춘추시대 이후, 공자, 맹자 이후의 얘기일 가능성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죠. 고합대화, 그래서 큰 화합, 천지 만물이 잘 어우러지는 큰 화합을 보존하고 이에 이, 그래서 점치는 일이 이롭다라든지 바르게 하는 것이 이롭다. 그 다음에 수출서물 만국합령이라는 것은 건괘가 그 모든 괘의 첫 머리에 있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성인이 모든 만물 위에 홀로 바르게 나타나니 만국이 모두 다 평안하다. 이 속에 건 원형리정의 원리를 전체적으로 철학적으로 푼 것입니다. 요걸 단사가 건 원형리정이고 단전이 바로 원형리정의 의미를 이렇게 철학적으로 풀이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게 단전입니다. 앞으로 단전은 계속 나오니까 그때마다 조금씩 보충하고 이거 하면 끝이에요. 그 다음에 상활. 이건 상전은 그 대상전과 소상전이 있어요. 소상전은 각 효사마다 붙어 있어요.
대상전은 요 괴 사 밑에 괴사를 괴 전체의 의미를 부리하는데 대상전은 주로 어떤 각도에서 부리하느냐? 괴를 점으로 보기보다 이런 괴에서 우리는 인생의 이런 태도를 본받아야 된다. 이 괴를 본받아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주로 합니다. 요게 대상자입니다. 보세요. 천행이 권하니 이것은 이 괴의 큰 의미를 하늘의 운행이라고 본 거예요. 하늘의 운행이라는 것은 건 씩씩하다. 쉼 없다. 강건하다. 하늘의 운행이라는 것은 쉼이 없이 나아가는 것이니 군자는 써 있자 요 한자가 이것을 보고 군자 써 있자 한자가 의미를 듭니다. 군자는 이것으로써 이것을 보고 자강불식 스스로 힘써서 쉬지 않는다. 스스로 자강 스스로 강은 힘쓴다. 굳세게 나아가서 쉬지 않는다. 자, 여기서 권태의 또 특징을 드러내죠. 보통은 모든 괴에서 비와 응을 보고 뭐 여러 가지 정을 보고 중을 본다고. 권괴는 비와 응을 볼 수가 없어요. 아니 보기는 보는데 여사투가 전부양이기 때문에 음양의 어떤 상합이라든지 상응을 볼 길이 없어요. 그럼 이건 나쁘냐? 여기도 양이고 여기도 응이니까 서로 싸우냐? 비도 싸우냐? 이런 건괘는 그렇게 안 봅니다. 이런 때는 어떻게 보느냐? 건괘의 경우 같은 경우는 여섯 뜻이 같은 동지들의 행진이라고 봅니다. 끊임없이 순양 일변도를 쭉 휘지 않고 나가는 어떤 군자의 기상 이런 걸로 오히려 보고 이 건괘에서 우리가 본받을 것은 하늘의 운행이 잠시도 쉬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스스로 부지라 힘써서 쉬지 않는 도리를 이 건괘에서 본받는다. 이것은 점하고 상관없이 주역에서 우리 삶의 어떤 모델, 본보기를 찾는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대상전은 앞으로도 줄곧 그렇게 풉니다. 대상전은 다 그렇게 푸니까 이 의미가 있어요. 예쁜들이 괴에서, 괴의 모습에서 우리 인생의 어떤 도리를 본받으려고 했던가 하는 것을 대상전은 주로 그런 각도에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소상전이라고 붙은 것은 효마다 붙어 있어요. 초구 잠룡무룡 숨어있는 용이다. 물에 잠겨있는 용이다. 숨어있는 용이다. 쓰지 말아라 하는 효사에 대해서 상활 이게 소상입니다. 상은 잠룡무룡은 양재하야 의미를 풀어주고 있어요. 잠룡무룡이라는 점사는 왜 나온 점사냐? 왜 그런 말을 하느냐? 양재하야 양이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 양인데 아래에 있는 양이기 때문에 잠룡무룡이라는 점사를 내었다. 이게 점사를 낸 의미를 풀어주고 있습니다. 주로 앞으로도 그렇게 나갑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잠룡무룡이라는 것이 왜 나왔느냐? 양인데 사회적으로 가장 밑에 신분에 있고 연령대로 얘기하면 젊은 시절에 해당하고 그러니까 그런 때는 쓰지 말아라는 그런 점사가 나왔다. 요걸 소상전에서 풀고 있어요. 양인데 아래에 있는 양이라서 잠룡무룡이라고 한 것이다. 현룡재전 이견대인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상활, 현룡재전, 현룡재전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견대인까지 그 속에 압축해서 말하는 겁니다. 현룡재전 이견대인이라는 것은 말을 생략했다 뿐이지 점사 전체를 다 쓰지 않고 압축해서 현룡재전이라는 말은 덕시보야 덕을 베푸는 것이 넓다는 뜻이다. 덕을 베품이 넓다. 그러니까 널리 덕을 베푼다는 말이다. 그러니까 현룡이라는 말은 그냥 단순히 그냥 신분이 없는 용이라 이미 세상에 나타나서 영향을 크게 끼치고 있는 용이라는 그런 것을 밝혀주고 있다. 이렇게 풀어주고 있죠. 좀 보세요. 쭉 상활 세 번째 군상 군자 종일건건 석척약 여무구 요 이제 군자는 하루 종일 부지런히 힘쓰고 저녁 때는 두려움 듯이 반성을 한다. 그럼 위태롭지만 허물은 없다. 요건 상에서는 종일건건 한마디로 압축을 한 거예요. 그 정사 전체를 종일건건이란 말로 압축을 했어요. 종일건건은 반복도야. 종일건건이라는 것은 부지런히 도를 실천한다는 말이야. 도를 반복해서
거듭거듭 도를, 도에서 벗어나지 않고 부지런히 거듭한다는 그런 뜻이다. 그러면은 속적약 여무구라는 그런 결과가 온다. 이렇게 풀어줍니다. 혹약재연 무구, 요건 어떻게 봤느냐? 구사. 혹약재연 무구, 혹 뛰어오르기도 하고 연못에 있다. 허물이 없다는 말은, 혹약재연이라는 말은 상에서는 이렇게 나아감에 허물이 없다는 것이다. 때를, 요건 말이 있으면 생략된 말이 뭐냐? 때를 보아서 나아감이 허물이 없다. 이렇게 되는 뜻이다. 진무구야. 나아가는 것이 허물이 없다는 것은 그냥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나중에 문헌전 같은 데 뜻이 보충되는데 살펴서, 때를 살펴서 나아가는 것이 허물이 없다는 뜻이다. 그렇게. 그 다음에 비룡제천 이견대인 상활. 비룡제천은 대인조야. 비룡제천은 대인조야. 조라는 말은 나아갈 조자입니다. 그러니까 지을 조자, 지을 작자나 마찬가지. 비룡제천이라는 그 점은 대인의 하는 일이라는 뜻이다. 대인이 하는 일. 그러니까 이 자리는 대인. 정말 사회적인 신분이나 모든 것을 대인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의 작용을 얘기하는 것이다. 상고 학룡류에, 상인의 학룡류에는 영불가구야. 이거 우리가 얘기한 겁니다. 학룡류에라는 뜻은 가득 찬 것은 오래 갈 수 없다는 뜻이다. 달도 차면 기우는 이라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영불가구야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다. 그 다음에 용구, 거기에 대해서는 용구는 천덕불가구야. 이렇게 풀었어요. 상전에서 이것이 잘 들어보세요. 용구라는 말은 하늘의 덕은 머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불가라는 것은 안 된다. 머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양으로서 자꾸 양치가 양이라 그래서 자꾸 머리가 되려고 용쓰는 그런 것은 좋지 않다라는 의미다. 이렇게 풀었습니다. 이것이 이게 점괘입니다. 자, 정말 어렵죠. 어려운데 이건 이제 하나 딱 오늘은 어디까지만 왔냐. 다음 시간에 조금 보충을 하는데 이걸 점으로 풀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하나의 예만 보여드리고 오늘까지는 마치겠습니다. 점이 이제 이런 것을 가지고 과연 어떻게 점을 치느냐. 제가 얘기했죠. 건꾀는 전부 보면은 굉장히 기분 좋은 꾀이기도 해요. 왜? 전부 용이잖아요. 점사가. 아, 용의 행진이 얼마나 기분 좋아요. 제가 얘기했죠. 예전에 제가 미신업 하는 그 선배 업소에 가끔 가서 관전을 했는데 어떤 분이 와서 점을 쳤는데 이 건이천에 무슨 용과 나왔어요. 혀도 안 나빠요. 근데 이 양반이 안 된대요, 자꾸 하는 일. 그게 그 양반이 가고 나서 물었어요. 아니, 왜 그거 안 된다고 하세요? 그랬더니 이 미신업 하는 그 선배가 나한테요. 그 사람은 구체적으로 돈을 딱 욕 바라는 사람이다. 돈이라는 건 손에 잡히는 게 있어야 돼. 근데 이 건이천께, 증천건께 뽑아서 그런 구체적인 일 잘 될 걸 내 못 봤다. 왜? 하늘은 실체가 없다. 이 괴는 공부하는 사람이나 뭔가 인격 형성이나 이런 데는 굉장히 좋은 꼴인데 이 꼴 뽑아서 실제적인 이익 보려는 사람이 별로 좋은 꼴을 내가 못 봤다. 자기는 오랜 경험에서 중천건께 건이천께 가도 보면 그런 데는 되게 좋은 점사를 안 내준, 아니 답을 안 해준대요. 자기 경험을 해보니까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러면 요거 일본 사람 중에 꽤 유명하고 지금 아마 일본 역학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있어요. 고도탄상이라고 합니다. 고도, 높을 꽃자. 아, 맞아요. 성도자. 이름 붙여. 고도탄상. 고도탄상이에요. 다카시마라고 해요. 다카시마. 고도. 이 사람이 아주 날렸어요. 지금 아마도 일본 역학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일 거예요. 아마 그 당시에는 정재계의 거의 모든 인물들이 이 사람한테 와서 중요한 일을 점쳤던 것 같아요. 하나 예를 보여드릴게요. 이 점은 이런 점도 있다라고 하면 어떤 농림부 장관인가쯤 되는 사람이 이 사람한테 와서 물었어요. 올해 농사의 풍흉을 좀 점으로 좀 알고 싶다. 어떤 내가 지금 대비를 하려고 한 농림부 장관 입격이니까 농사일을 알고 싶은데 당신이 점으로 좀 알려줄 수 있냐.
이렇게 점괘를 딱 뽑았더니 이 중천건괘가 나왔는데 밑토가 되었느냐? 중천건괘 삼효동이에요. 요 여기가 변했어요. 그럼 중천건이죠. 건괘는 중천건 괘 본괘는 건이고 지괘가 삼효가 변하면 어떻게 되죠? 천 이건 뭐예요? 미래 아니면 택입니다. 택괘니까 지금이 선택 니괘 고수가 한 분 계시네요. 선택 니라는 게 니는 이력서라는 할 때 니괘입니다. 우리가 이력서 할 때 밟을 이자 이력서 할 때 이자입니다. 우리가 이력 선택 니괘가 나온 거예요. 본괘는 건괘고 지괘는 니괘예요. 그럼 대개 그 변한 요의 정사를 가지고 점을 친다고 그랬죠. 정사가 뭐였어요? 요거 기억 조금 전에 했죠. 군자 종일 건건 석척약 려 무구. 군자는 하루 종일 부지런히 힘쓰고 저녁 때는 두려운 듯이 반성한다. 그러면 위태로우나 허물은 없다. 이게 정사입니다. 자, 그런데 농사의 풍요를 좀 짐작하고 거기에 대비를 하고 싶어서 물은 점에 분자 종일 건건 석척약 연구가 넘은 여러분들 어떻게 점괘 해석을 하실래요? 이게 어려운 겁니다. 이게 이제 구체적인 실전점이에요. 자, 이 사람의 대답 어떻게 대답을 했느냐? 가뭄이 든다. 근데 가을까지도 갈 것 같다. 가뭄이 늦가뭄이다. 그러나 합심해서 노력을 하면 큰 흉년은 면할 것 같다. 이렇게 점사를 냈습니다. 그리고 맞았대요. 그럼 어떻게 해서 그 점사가 나왔냐가 문제겠죠? 어째서 그런 점사를 했느냐? 자, 이제 이게 점이 이게 점이라는 게 정말 어렵다는 걸 제가 보여드려야 되는지 하여튼 그래도 이런 재미도 있다. 기호풀이에. 왜 가뭄이냐? 왜 가뭄이냐부터 해야 되겠죠? 이렇게 변하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건이천괘인데, 그 다음에 요게 음이 됐죠? 이렇게 변한 겁니다. 요것이 음으로 되니까. 그러면은요, 아까 띄어서 본다는 얘기를 했죠? 띄어서 본다. 띄어서 한번 봐볼까요? 요렇게 뜨니까 뭐가 돼요? 요렇게, 2, 3, 4를 뜨면, 리가 되죠? 리는 뭐였죠? 불입니다, 불. 불이, 여기는 뭐였어요? 여기 정사를 읽어보면 현령체의 전이었죠? 여기가 밭 아니에요, 여기가? 밭 위에 불이 반짝 들었네요. 그러니까 가뭄이요. 불이 밭 구이의 점사가 뭐였습니까? 구이 현룡재전 이견대인. 그런데 현룡재전이라는 건 여기가 전 밭이라는 거예요. 여기가 밭 땅표 지표면이고 밭 위에 불이 딱 들었어요. 그러니까 가뭄이다. 이 사람 이렇게 불었어요. 근데 왜 늦가뭄이냐? 석척약이래. 저녁 때도 두려운 듯이 한다. 1년에서 저녁은 가을이야. 석척약이라고 나온 거 보니까 가뭄이 늦가뭄이다. 저녁 때까지가 늦가뭄. 여무구 그랬으니까 위태롭지만은 무구 무탈하다 정도 나왔으니까 그래도 큰가 대흉은 없을 거다. 그런 데로 넘어갈 거다. 아 이렇게 점을 쳤습니다. 자, 이 정도가 돼야지 이게 미신업자가 되는 겁니다. 이 정도가 돼야지. 요렇게 하나의,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앞으로 이제 권위직계도 그런 재밌는 예들은 제가 가끔 보여드릴 텐데 요 정도 점, 경에 나온 점사를 가지고 요렇게, 그러니까 요렇게 떼어볼수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요렇게 떼어서 점괘를 요렇게 떼어서 보고 아 요렇게 변했으니까 불이 들었다. 가뭄이다. 파괴 불 바짝 떼었으니까 가뭄이다. 이런 정도의 실력이 있어야 이제 쟁인으로서 한다. 이런 건 쉽게 되는 건 아니니까 우선은 주역을 배우시면은 그런 것까지 꿈을 꾸지 마시고 자기 문제를 이렇게 한번 이걸 통해서 들여다본다는 그런 생각을 하시고 하다 보면 저런 경지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하나의 예를 보여드릴 뿐이죠. 오늘은 조금 일찍 끝내야 되겠네요. 예,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